그런데 이제 훈화를 좀 하죠. 왜냐하면 잡종이 강세다. 심지어는 식물도 잡종 간의 교배가 이루어졌을 때 우성인자가 나오고, 그래서 늘 새로운 사람과 만나야 되는 거야. 선생님은 점심도 뭐 파트너 있어서 그렇게 안 간다. 같은 사람하고 얘기하면 어휘수가 줄어든대. 어휘수가 줄어드니까 머리가 나빠진다는 뜻이거든. 그래서 선생님은 그냥 가서 시판 들고 아무나 왔는데 어떤 날 교생 선생님 앞에 앉았지 않냐? 그래서 뻘쭘 울어가지고. 어쨌든 그게 사람의 뇌를 자극하는 기능이니까 짝짓지 마라. 그렇게 자꾸 교육을 해요. 그럼 또 그런 얘기인데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 종래원을 했단 말이야. 그때 종래원을 했더니 나중에 걔네들 어떻게 됐어? 눈이 다 그 바제 도시였나? 눈동자 가운데 모인 거. 다 그렇게 됩니다. 그래서 모든 활동할 때 따돌림식 같은 건 그냥 아예는 상상도 못하게 해버립니다. 랜덤 차이고.